겁니다. 야, 강남 갑을 지역위원장님 진짜 짱이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한규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길 건너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으로 구성된 강남병 지역위원장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의 대변인이 되어 현장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저는 가까이서 후보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유능한 사람입니다. 박영선 후보, 누구보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영선 후보, 무엇보다 진솔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박영선 후보를 보면서 우리 시대가 원하는 정치인이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면서 강남 구민들이 원하는, 강남 유권자들이 원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은 유능한 후보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은 진솔한 후보를 원합니다. 우리 강남은 추진력이 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원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유능함입니까? 추진력입니까? 진솔함입니까?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질이 무엇이든, 그 세 가지 자질이 무엇이든, 이 세 가지 유권을 맞춰줄 수 있는 후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 누구입니까? 박영선입니다. 박영선, 박영선 합니다. 합시다. 작년 4월 15일 우리 강남병 유권자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김한규, 조금 더 자질을 갖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라는 훈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후보 우리 박영선과 함께 서울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아가겠습니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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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박영선 후보는 무엇보다 진실하고 진솔한 후보입니다. 제가 같이 다니다 보니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눈빛만으로 표정이 다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슬프면 슬픈 표정이 드러나고, 지나가는 유권자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면 아픈 표정이 눈에 드러나고, 여러분께서 환호해주면 즐거운 마음이 소녀처럼 눈빛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영선 후보 누구보다 진실하고 진솔한 후보입니다. 저 박영선 후보에게 저 눈빛에 웃음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우리 박영선 후보에게 진정한 웃음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세 분의 갑을병 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와, 강남이 변하고 있습니다. 김한